만약에 제 팔로워 한만명 정도에서 그쳤다 하면 아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왜지라는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 허락하시지? 라는 고민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 SNS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SNS라는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게 이런 영향력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이 SNS도 사역이 될수 있겠구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한 2016년도? 17년도쯤에 이제 처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된 계기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인가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17살 때인데요. 제가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때도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여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성도님 신방하는 걸 이제 따라갔다가 그 신방 이후에 집에 오는 길에 제가 그랬대요. 처음으로 저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되게 홀리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네 신방을 가면 이제 막 목사님 먼저 막 드리고 그쵸. 목사님 이렇게 막 대우해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목사님이 되면 저렇게 대접받는구나 이렇게 처음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이제 큰아버지도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되게 가까이서 보는 되게 멋있다고 느끼는 어른들이 이렇게 다 강단 위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었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아,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이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번도 그럼요, 그 이야기 못 그럼요. 들어보고. 그분들에 대한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7살 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자 자녀 수련회 같은 걸 보내셨어요, 저희 자영제를. 이제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막 2박 3일 동안 말씀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그 듣고 막 PK라고 하나요? 목회자 맞아요 자녀. 맞아요 그쵸? 그 단체 이름도 PK 러브라는 PK 단체였는데 네 러브. 이제 거기에서 막 진짜 하루에 말씀 시간이 3~4번이 있고 찬양 시간이 하루 종일 막 이런 곳이었는데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본 거예요. 둘째 날 밤에 이제 집회 때 기도를 하던 중에 처음으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것이 아, 정말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고백을 했던 게, 아, 정말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대접받는 모습이 부러워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고, 또그 목사님이라는 꿈을, 이유도 모른 채로 계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목사라는 꿈이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내가 받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기 위해서 이 한평생 바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구나. 내가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때 이제 결단하고, 17살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이제 막 수능을 보고 막 네. 이제 막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직업들이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걸로 계속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 같지 않아요? 저는 입시 때는 그런 네.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재수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총신대 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총신 학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저희 첫째 형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희 첫째 형이랑 닮았어요, 얼굴이. 그래서 부모님, 집안 유전자가 다 잘생겼나요?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잘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형이랑 닮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아, 얘도 잘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어가지고 저도 스스로 뭔가 이제 입시에 대한 그 이제 꿈과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정말 좋은 학교를 가야지 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또 이제 제가 독학 재수를 했었는데 내가 사람도 못 만나고 되게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맨날 삼십세끼 혼자 밥 먹고 독학 재수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사실 밥맛도 없고 끼니도 잘 안 때우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우울감에 빠졌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이겨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정말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한다고 해서 사실 내가 정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너무 똑똑하신 분이었고 또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도 너무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잘 전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보니까 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지성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 입시를 준비해 나가면서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꿈인 이 목사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를 좀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 공부할수록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할수록 더 그 목사라는 꿈이 저에게 더 많이 선명해져 갔던 것 같아요. 은혜다 은혜.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총신대를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반 대학교를 안 간 이유는 뭐예요? 망했어요. 재수를 망해가지고 네, 집에 돌아온 게 막 울고 그래서 저 참수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를 이제 말리셨죠. 아니다 진원아 너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총신신학대학교 가는 것도 어떻겠냐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셔가지고 정말 가기 싫었어요 사실. 정말 싫다. 저 그냥 1년 더 하겠다. 너무 아깝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제 점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면접을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을 하고 OT를 이제 처음 갔는데 OT에 가는 그 버스 안에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지금 이 OT를 가는 길이 내가 원했던 그 학교 OT였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마음으로 침울한 마음으로 그 버스를 탔는데 맞아. 그 2박 3일간의 OT가 완전 수련회였어요. 그냥 다른 대학교랑 다른 거예요. 2박 3일 동안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성경과 관련된 활동들만 하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제 안에 엄청난 회복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그 2년 동안의 그 수험 생활 동안의 그런 고난들과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 학교로 오는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싫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나도 신학대학교 갔어야 됐었거든. 맞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네. 인스타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실 이게 처음 그 이제 SNS를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건 인스타그램 먼저인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게 멋있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그 재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독학 재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니까. 야 이거 좀 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셀카도 올리고 네, 막 이제 막 공부하는 것도 올리고 제가 또 계속 신앙이 있으니까 또 은혜 받은 말씀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의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에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메시지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나도 교회 다닌다 반갑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뭐 그 뭐 부활절이라거나 아니면 막 금요일 철야 예배 간다거나 막 이럴 때도 항상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그게 내 삶이었고 내 즐거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틈날 때마다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좋은 좀 마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향수도 떠오르고 추억이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아,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아니,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었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분들이 저한테 이런 신앙적인 연락들을 주는 걸까? 그리고 또 고민이었던 게 왜 팔로워가 많아지지? 였어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당장 얘기가 만약에 제 팔로워가 한 10,000명 정도에서 그쳤다 하면 아,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왜지? 라는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 허락하시지? 라는 고민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 SNS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SNS라는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게 이런 영향력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이 SNS도 사역이 될 수 있겠구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한 2016년도? 17년도쯤에 이제 처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인스타그램을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 더 내가 SNS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전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소개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애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집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 보겸이라고 있잖아요. 알아요. 네, 근데 그 유튜버의 그때 뭐 인사말이 보이루 이런 거였나 봐요. 맞아, 맞아, 맞아. 되게 그때 유행했을 때였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보이루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막 다 막 깔깔대고 막 다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개회 예배였는데 한 시간 동안 설교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사실 개회 예배는 마음이 굳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너무 그 말씀 속으로 막 그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정말 이 목사님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그냥 어느 정도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맞아.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맞아. 이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 사역자로 스스로 생각을 해놓고 유튜브조차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었구나 막 이런 반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유튜브 찾아보고 제가 원래 게임을 안 하는 막 게임도 시작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막 애들이랑 소통하려고 막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 18년도에가 지금보다 규제가 좀 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반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막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다가 와 큰일 났다.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애들이 제일 많이 영향받는 지금 플랫폼이 유튜브라는데 이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이런 영상들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이 문화를 통하여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예수님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한 번 더 그 기독교적인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주셨던 생각이 내가 해볼까 였어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주셨던 마음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도 사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일상들 예수님 믿는 내 일상을 보여주면서 살았을 뿐인데 좋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마음이 아 그러면 이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한 청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일 그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사용해 주시겠지.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를 보여주고, 또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또 공감대도 얻고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이제 그래서 이제 허니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보여주자 해서 이제 그 허니의 일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쭉 네,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뭐냐, 형제 사형제 중에서는 네. 목회자신 분이 본인밖에 없어요? 네. 아무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다 지금도 각자 알아서 살길 잘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형제 중에 한 명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어릴 때 되게 서운했던 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부모님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한테는 자꾸 야 목사님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형들은 목사가 안 되고 싶으니까 아 싫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한테는 목사라는 꿈이 너무 소중한 꿈인데 네. 형들은 그걸 쳐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 꿈이 이렇게 왔다가 쳐내는 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치. 그리고 왜 아빠는 나는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응원을 안 해주고 왜 형들한테만 자꾸 그러지? 네. 내가 목사님 안 됐으면 좋겠나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지만 있지 그 마음 들지. 그러고 이제 자라왔는데 네.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그걸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일부러 부모님이 저한테 응원을 안 해주셨대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지금 처음 고백하게 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자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이러한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해줘. 그래 너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아이에게 심어주면은 언젠가 이 아이가 이 목사라는 꿈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대의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억지로 혹시나 걸어갈까봐 이 꿈에 대한 뭔가 진실성을 갖지 못하고 걸어가게 될 것들을 염려하셔서 일부러 아예 관심 없는 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럼 형들한테는 왜 권해? 형들은 또 이제 아예 그거를 바라보질 않으니까. 혹시 어렸을 적에 살다 보면은 제 주변에는 목사님 자녀가 오히려 표정이 더 어두운 경우도 많고 그쵸. 선교사님 자녀가 더 어두운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잘 자라셨어요. 네.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비결이요? 네.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바라보는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맞아. 항상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가득하시고 맞아. 정말 어떤 경우에도 품어주시는 정말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자녀들에게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정말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아니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맞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한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아버지한테 조금 이제 상처를 받아서 제가 또 마음이 많이 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뭔가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제 근데 또 이제 표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뭔가 상처를 받으면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방에 들어가요. 그럼 그냥 이러고 혼자서 이렇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에서 그러셨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너도 자식된 자로서 도리로 너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이 진짜 중요해.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항상 기억 이제 항상 저에게 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순간 너가 그 너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또 참고 아버지 이해하고 그렇게 너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가 그렇게 마음속에
억울했던 것들, 너가 참았던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빠를 미워한다거나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맞아요. 아마 그러한 어머니의 또 가르침 덕분에 또 제가 그러한 어려움들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전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멀리서 볼 때 CEO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되게 빛나고 멋있거든요. 에. 막 비전을 제시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했던 거하고 자기하고 다른 거죠. 왜냐면 가까이에선 정말 실무를 해야 되고 그쵸.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외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방송에 나오는 멋진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그럴 때마다 실제로 그거를 이해시켜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바로 오해를 하게 되고 맞아요. 이 사람의 본질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참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또 어머니의 그러한 조언과 또 부모님의 또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맞아. 아 정말 그렇게 크게 목회자 자녀로서 큰 방황을 하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만약에 같습니다. 그랬었으면 어땠었겠어요? 만약에 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네가 이것도 이해 못하냐. 네. 네가 어떻게 이것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 이제 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아니면 그냥 방치. 네. 네. 그냥 아니면은 오히려 같이 욕해. 아. 원래 네 아빠가 그래. 아. 다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 봐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진짜 네. 분명히 제 마음의 상처도 더 깊어졌을 거고.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목사라는 꿈에 대한 생각들도 마음들도 많이 바뀌었지, 달라졌을 바뀌었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어머니가 너무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 되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혹시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본인의 비전. 저는 사실 원래 애초부터 되게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꿈도 되게 크게 잡고 그래서 입시할 때도.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잡으면 못해도 연구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항상 목표는 크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래 매해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이루었었거든요. 그 계획들을. 근데 처음으로 하나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너무나도 큰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게 뭔가 사실 제가 매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포부는 그래요. 내가 이러한 계획들을 잘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잘 사용해보자. 그 도구가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이루어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제가 이러한 목표들이 나의 정말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막 일들이 나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목표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목표가 그냥 이게 돼버린 상황들을 그쵸. 그때 처음 이제 마주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고 그리고 그때 제 차가 처음 들었던 그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쭉 듣는데 마음이 완전히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다시 한번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했던 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서 가장 앞으로 막 어떤 비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냐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생각을 하면은 딱히 무엇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정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싶다. 정말 오늘 내게 맡겨준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더 가득히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득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대전제인 목적하에 네. 우리가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네. 때로는 그 목표가 그냥 목적 자체가 되어버려서 네. 그것만 바라보고 달릴 때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걸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전도사님, 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진짜 딱 보면서 아, 진짜 저의 어렸을 때 본 듯한. 아, 정말. 아, 농담이고.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훌륭하다. 라는 아.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너무 거창한. 아, 진짜 아유. 정말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그리고 나도 정말, 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그런, 어, 본이 돼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왜냐면, 네.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가진 게 많을수록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예, 사실은 내가 누리는 게 있을수록 포기하기가 어렵고. 예,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이미 그걸 다 포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도대체 뭘 포기했냐? 외모를 다 포기했냐? 예, 그 진짜 아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사실은 네. 여기 출연 신청을 하다 보면요. 네. 가장 많이 듣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 있는 거 오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 오픈하는 순간, 직장에서, 회사에서 맞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유튜브에, 인스타에 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리고 난 이 시대에 역행해서 이렇게 정말 살 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전도사님이 아, 너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오늘 제가 너무 크게 은혜 받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진짜.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유튜브 거 보다가 보니까 네. 너무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더 그래요. 아, 네. 제가 진짜. 정말 오늘 오면서도 너무 떨려가지고. 또 들어오실 때도 아,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전혀. 아, 앞으로 어, 이 유튜브, 그리고 SNS, 그리고 그 외 모든 곳에서 아,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의 본으로서의 삶을 정말 앞으로 계속 살아주기를.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불러주세요. 아, 네, 그럼요. 아, 정말 맞으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 그, 우리 최진원 전도사님하고 함께, 어, 우리 전도사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어, 제가 들으면서, 아, 내 안에 있는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아. 시간을 가지면서 어, 나도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마음과 생각을 많이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아,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길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영상 은혜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전 지금까지 현승원 TV 현승원이었고요. 네, 저는 허니일상 유튜브 또 채널 운영하면서 다음 세대를 또 사랑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